정권 위기 탈출용 공안 탄압 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경남대책위원회와 민변 경남지구는 지난해 네, 말 수사당국이 창원과 제주 등에서 진보단체와 정당 관계자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간첩단 적발이라는 기사를 쏟아내는 일부 언론사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일부 언론들이 아직 기소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내용만을 근거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위기 탈출을 위한 국면 전환용 공안몰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